카카 창녕군 부곡 온천과 함께하는 2021 전국 여자 축구 선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전 대학교입니다. 고문희 감독이 이끌고 있고요. 골키퍼 김소희, 이예솔, 진현정, 이다연, 김민주, 정연경, 조한을, 김빛나, 구가람, 장유빈, 고다영 선수가 나서고요. 이에 맞서는 세종 고려대학교입니다. 고현호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강예림 골키퍼, 김서현, 이유진, 구채현, 윤혜인, 정민영, 송보람, 박혜정, 권희선, 조미진, 오예빈 선수가 나서겠습니다. 자, 이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올 시즌 12승 2패를 기록하고 있는 앞서고 있습니다. 팀 내 득점 리더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경기 시작됐습니다. 화면 왼쪽에 붉은색 스트라이프 유니폼이 고려대학교, 화면 오른쪽에 오렌지색 유니폼이 대덕대학교입니다. 자, 패스 적당하게 잘 연결됐어요. 전방으로 연결. 반대편 윤혜인 뒤쪽입니다. 엠바 슈팅. 굴절됐는데요. 하지만 김소희 골키퍼가 동물적인 감각으로 잡아냈습니다. 오혜빈 오른쪽 윤혜인 열렸습니다. 윤혜인에게 연결 올려줬어요. 뒤쪽인데요. 오른발 슈팅. 골키퍼 안전하게 잡아냈습니다. 선수들의 킥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직접 슈팅을 가져가는 모습을 계속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슈팅 가져갔습니다. 자, 이번에는 강예린 골키퍼가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송보람 선수가 준비합니다. 직접 슈팅 갔습니다. 오! 잡아냈어요. 자, 이게 지금 굉장히 얼마나 어려운 거냐면 치고 들어옵니다. 구채연 안쪽으로 투입. 뒤로 내줬고요. 자, 슈팅 찬스 보고 있는데요. 침투했습니다. 왼발로 올려줬고요. 오른발 슈팅. 자, 조금 밀리면서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자, 오늘 경기 중에서 가장 정민영, 김서연 오른쪽 연결, 박혜정 찍어줍니다. 헤더! 골! 선취골! 조민진이 기록합니다. 스코어 1-0. 고려대가 선취골로 앞서갑니다. 자, 지금은 박혜정 선수의 크로스가 굉장했습니다. 자, 준비한 셀레브레이션을 또 보여주고요. 자, 소녀 같은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경기장에서 축구를 할 때는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는데요. 자, 이런 모습을 보면 영락없는 소녀 같습니다. 자, 이 장면인데요. 자, 크로스가 굉장히 절묘했습니다. 자, 짧은 각도에서 크로스를 올려줬고요. 그것을 잘라먹는 조미진의 헤드골이 있었습니다. 자, 시종일관 두드렸던 고려대학교. 자, 추가 시간은 1분이 주어졌습니다. 자, 빠르게 치고 들어갑니다. 장유빈 슈팅! 오! 막을 했어요. 강예림 슈퍼세이브. 각도를 줄이고 나왔던 강예림 멋진 선방을 보여줬습니다. 자, 치고 들어갔던 장유빈이었는데요. 자, 각도를 줄여서 자, 조한을 선수의 적극적인 중거리 슈팅 굉장히 좋습니다. 자, 주심에이스가 함께 전반전 이렇게 종료가 됐습니다. 스코어 1-0. 조미진 선수가 헤딩골을 집어넣었습니다. 자, 일단 전반전의 양상은 대덕대학교가 조금 수비적으로 나섰고요. 고려대가 시종일관 압박을 펼치면서 계속해서 공격 작업을 펼쳤는데요. 자, 전반 42분에 조미진이 선취골을 넣었습니다. 전국 여자축구선수권대회 결승전 후반전에 힘차게 자, 투지가 있었던 플레이 치고 들어갑니다. 박혜정 내줬고요. 오른발 슈팅 감아 때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골키퍼 정면. 정민영의 슈팅이었습니다.
천천히 공격 작업. 크로스 올라갑니다. 뒤쪽! 어, 지금은 자, 옵사이드죠. 옵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 뒤쪽에서 한 번 프리킥 올려줬어요. 뒤쪽! 골키퍼 잘했고요. 재차 슈팅! 막아냈어요. 막아냈습니다. 자, 지금 수비가 들어가는 것을 걷어냈어요. 아, 엄청난 수비. 전진 패스. 돌면서 왼발 슈팅! 골키퍼 막아냈습니다. 박혜정의 슈팅. 오른쪽 올려줬습니다. 헤더! 자, 하지만 바운드가 되면서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접고 들어갑니다. 오른발 슈팅! 다시 한번 골키퍼! 김소희 골키퍼 막아냈습니다. 박혜정 패스 연결. 정민영 왼쪽 측면으로 줬고요. 땅볼 슈팅! 골! 추가골 기록합니다. 교체 투입된 김명진이 또다시 해냈습니다. 스코어 2-0. 자, 교체 투입된 김명진이 해줍니다. 자, 하트 셀레브레이션. 중원 미드필더 커플이죠. 정민영 선수와 박혜정 선수가 하트 셀레브레이션을 보여줬고요. 김명진 선수가 교체 투입되자마자 팀의 추가골을 해결해줍니다. 권희선의 땅볼 크로스. 김명진의 득점. 자, 정말 완벽한 조커입니다. 정규 시간은 5분가량 남아있고요.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올라갑니다. 뒤쪽 헤더!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자, 지금은 헤딩 과정에서 김서현 선수 송보람 찍어줬고요. 몸을 날리면서 막아냈습니다. 김명진 한 단위 쪽으로 다시 김명진이 이어받았습니다. 툭 찍어줬어요. 앞쪽에서 슈팅! 자, 수비가 막아냈습니다. 뒤에서 추가골 기록합니다. 자, 이번에는 정민영이 추가골을 기록했습니다. 자, 경기의 쐐기를 막는 득점 정민영이 가져갑니다. 자, 다시 한번 박혜정과 정민영의 셀레브레이션. 자, 이렇게 되면 지난번 맞대결과 비슷한 양상의 경기가 펼쳐집니다. 팽팽하게 흘러가다가 후반전 막판에 조금 골을 허용하면서 지난 경기도 4-0으로 고대가 승리했었는데요. 자, 여기서 수비수가 막아냈는데요. 자, 다시 보시죠. 이쪽에서 김명진 어시스트가 있었고요. 수비수가 걷어내는 과정 김민주 선수가 발을 뻗어봤지만 걷어내지 못했고요. 그것을 재차 정민영 선수가 다시 달려들어서 조미진, 김명진, 그리고 정민영 선수까지 골을 기록합니다. 자, 이렇게 종료 휘슬이 울렸습니다. 2021 전국 여자축구선수권대회 우승컵은 고려대학교가 가져갑니다. 자, 비 오는 날 선수들이 경기를 펼쳤고요. 부상의 우려가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선수들 부상 없이 경기를 잘 치렀습니다. 3-0 고려대학교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